있고요. 예.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하신 적은 있습니다. 원론이라. 예. 이분이 원칙주의자고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럼 원론이다. 예. 원론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아,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최근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사면 건의했다는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종의 소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소설이다. 네. 네. 자, 오늘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참 진솔하게 말씀하신다. 여러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형식과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기자회견은 화상과 채팅방까지 질문을 받았던 좀 대단히 이례적인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예. 아마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들 차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처음 첫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지금 네.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달라진 점이 뭐였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사전에 뭐 저도 뭐 이전에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네. 사전에 질문자라든지 질문 내용을 스크린을 했죠. 질문 순서도 다 정하고요. 맞습니다. 어떤 기자가 하는지도 다 정해집니다. 예. 사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모른 척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면서 그것들을 없앴죠. 그래서 예. 완전히 프리로 묻고 싶은 거 모든 주제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오늘 보셔도 알겠지만 뭐 섹션을 여러 개로 나누어놨는데 그 섹션들을 지키지 않고 네. 널뛰기 하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생동감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사전에 몇 개 정해놓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계실 때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잘 들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기자회견 이거 사실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요. 외려 이리 준비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부담이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부담은 뭐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터놓고 네.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대통령의 남북 문제에 관한 해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제대로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일단 답방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된 사항이다. 그리고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큰 성과를 기대하지만 그 답방이 반드시 먼저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그런 취지가 쌓일 때만이 답방이 가능하다라는 예.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남북이 만나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내 답방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당장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게 북이 국경 봉쇄 조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았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뭐 곧 풀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이고 본질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중요한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노동당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예. 남측이 보내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고 판단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분명하게. 네. 다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작은 협력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나서자 그럴 의지가 있다면 2018년 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왕 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하자라는 요구를 한 거고요. 예. 반면에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있었죠. 예. 이 부분은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좀 거칠었죠. 당연히 거칠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가 더 본질적인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는 지난해 여름 연락사무소 폭파 국면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북한의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네. 지금 그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윤건영한테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처음에 언론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인터뷰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 전형뚱한 두 단어를 이어붙이는 일종의 제목 장사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목 장사의 기초에서 야당이 저를 공격하는데 예. 제발 저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원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비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제목 장사를 가지고 공격하는 뭐 언론과 야당의 행태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엽기적 상상력이라고 특등 네. 머저리 발언과 관련해서 비판했는데 이것도 원문을 안 보고 그냥 기사만 봐서 그런가요? 그렇죠. 최소한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할 때는 원문은 읽어보는 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분이 제 인터뷰 원문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사는 일부 언론만 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솔직히 삼선 의원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요. 혹시라도 제 인터뷰 원문을 다 읽어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난독증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네, 난독증까지 얘기. 윤건영 의원은 신중한 분이신데 난독증 얘기를 한 걸 네. 보면 아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기차게 계속해서 문제점 우려하는 점을 지금 꼬집고 계신데요. 네. 네. 오늘 뭐 대통령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 직접 해서 의원님을 공격했어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이제 국민의힘은 상상력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제 메시지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니 좀 황당한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사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즉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월성원전 폐지 그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 이제 조영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오만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잘 듣는 사람인데요. 네. 말도 잘하시네요. 학원 다니시나요? 아닌가요? 예. 다음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